아, 그럼 우리 학창 시절 때 최고의 슈퍼스타. 그렇지. 나도 그렇지. 책 봤지? 그건 아니었나? 누가? 그건 아니었나? 누가? 아니, 나 본다. 이거 건 안 주나? 왜 오징어한테 담요 던져? 아니 근데 효범이가 아이돌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이돌한테 막 한 소리 했다는데 그 무슨 소리를 내가? 아이돌 진짜 이렇게 실물로 딱 보더니 와 아이돌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대가리가 저렇게 작을 수 있어? 대가리가 작을 수 있어? 대가리가 난 절대 대가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얘기하는 단어는 얘가 대가리는 미경이 단어야. 얘 단어는 그때 다른 단어인데 난 그렇게 들렸어. 아, 그래? 난 얼굴이라고 표현했고 얼굴이랑 대가리는 너무 다 옛날엔 인사 안 해서 혼나더니 오늘 또 뭐 아, 옛날에 내가 이제 인사 이렇게 꾹꾹하면 대가리 벗으셔라 이랬어요. 아 대가리란 말이야. 저 오늘 대가리란 말이야. 어디에서 찾아왔는데? 우와 오늘 얘들아 안녕. 어? 우린 블링블링 신인 걸그룹이고 해서 왔어. 예. 오, 한 명씩 누구야? 오. 맏언니 맏내 인순이라고 해. 와 순이 안녕. 안녕. 나는 힘 좀 내. 힘 좀 미경이. 어, 뭐야? 고민만. 뭐야? 고민만. 골든걸스의 둘째 미경이야. 아, 이거 빨리. 셋째는 누구야 셋째? 나 셋째 신여범. 있어요. 누가 봐도 막내.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골든걸스의 막내는 오로지 이윤미 하나라는 거. 6개월 막내.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 어, 막내 막내. 우리는 골든걸스입니다. 우리 통이니까 편하게 이름 한 번씩 외쳐주고 가자. 순이야. 어려워 어려워. 나 효범이는 아니 근데 어려워.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려. 너무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누구? 아니 그거 사실 우리 구호야. 어. 정신 차려가? 어. 정신 놓으면 안 되거든. 막 틀려. 아 그래? 틀려. 요즘에 아영의 걸그룹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애들이랑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되게 좋다. 별로 안 났고? 안 나지. 베이비몬스터 나왔거든. 5월달이구나. 안녕 우리 베이비몬스터야. 그분들 우리 선배님이셔. 맞지 맞지. 아 베이비몬스터가? 아니야. 아니야. 선배지. 여기 대비가 빨라. 오래 제비야. 며칠 됐어 며칠 됐어. 여기 더 선배지. 아니 근데 내가 선배야. 어머 그래 우리 후배 생겼네. 이제 후배 생겼지? 어, 생겼어. 네, 나 그래서 그것도 봤어. 뉴진스 어머니 태어난 연도에 데뷔를 했다고. 맞아, 언니. 언니. 어. 아, 어머니가 태어난 연도에 보통 데뷔를 했다. 보통 엄마랑 동갑이거나 아빠랑 동갑인데 요즘은 그런데 어, 네 엄마 태어난 연도에 내가 데뷔했다. 정말 우리 뉴진스 선배님들이잖아, 그래서. 아, 또 올라가는 거래. 어,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 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좀 구면 아니야? 구면이지. 한 번씩 다 맞지. 언니 옛날 모르팍동사. 나는 효범이 전화번호도 알지. 볼 때냐? 아, 그리고 옛날에 고운불가 때도 나와줬어 효범이는. 아 그럼 우리 학창 시절 때 최고의 슈퍼스타. 그렇지. 나도 그렇지. 책 봤지? 그건 아니었나? 누가? 그건 아니었나? 누가? 아니 나 본다. 이거 던질 건 안 주나? 왜 오징어한테 담요 던져? 아니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효범이가 상민이랑 잘 안 돼. 놀랐대. 놀랐대. 카드를 찌를 때 진짜 건방졌거든. 아 진짜? 어느 정도였어? 뒤도 안 돌아봐. 무대에서 보면 싹 사라져.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어휴 되게 건방져졌구나. 근데 요즘 많이 사람 됐지? 아니 근데 너 효범 선배한테도 인사 안 했어? 아 바쁘대 바쁘대 그냥 지나갔대. 저 얘기는 하여튼 매번 각계각층에서 저 그때 언제 같이 무대에서 활동 많이 했는데 나는 상민이가 너무 까무잡잡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빠다 냄새가 나. 빠다 냄새. 교포 혼자. 교포 혼자. 교포 혼자 알고 인사하던. 연세대 근처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어. 미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어 못해. 은민 누나한테는 인사했어? 은민 누나는
방송국에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 너 은면 누나한테 인사 안 했으면 맨발로 맞았을 텐데. 아니 진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맨발 싸대기 맞았어. 나도 맨발 싸기 혼내는 중입니다. 옛날에 인사 안 했어도 좀 봐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아니 이뻐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았는데. 좋아하는 사람스러워. 그래 이제 진짜 누나 맨발에 디바잖아. 진짜 맨발이었대니까.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있는데. 그래? 수근이 수근이. 가뜩이야. 고마워. 난 진짜 수근이 팬이거든.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꿀 베기 싫은 표정. 그거 내 휴대폰에 하나 저장하면 안 돼? 아, 내 꿀 베기 싫은 표정? 이제 이거. 야, 내가 그걸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했더니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더라. 나 휴대폰. 진짜 찐팬이네. 야, 여러 개 보여. 여러 개 좀 도장해드려. 다시 한 번만. 몸집으로. 동영상 준비.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그럼. 자, 그럼. 꼴뱅이 씨의 표정에서 오동리. 1박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기억했던 재미가 없었나 봐. 아니 그 사람 별로 재미가 없어. 솔직해. 그러니까 솔직해. 뭐랄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 수근이는 뭔가 이렇게 순발력이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걸 생각해내지? 저런 꼴뵈기 싫음이 저런 표정도 뭔가 막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때 맞아, 자연스럽게 순발력으로. 그 사람 다른 한 사람 순발력이 좀 떨어졌구나. 떨어진 거지. 순발력이 떨어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도 그 보면서 따라했을 거 아니야 표정을. 아니 따라해본 적은 없어. 한번 해봐. 따라해. 어떻게 저걸 따라해. 한번 해봐.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거 뭐 찍어줬는데 너넨 뭐 나한테 줄 거 없어? 맞아 줄 거. 뭘 바래? 얘기해봐. 증명서? 와 5세대 치고는 꽤 빨리 집을 장만했구나. 이럴 줄 몰라. 유유 뭐 준대. 이게 유행어 있어. 설마. 대박이잖아. 이수근 선배님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다.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영혼이 하나도 없네요. 언제 봐도 영혼이 아니, 없어. 이게 당황을 안 해서 그래. 지금 영혼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어떻게? 얘가 그럼 또 강병가 이제 후배야. 네, 말 그대로입니다. 강병가 이제 선배님이세요. 민호 씨래요. 네, 민호 씨요. 아, 그렇구나. 이수근 선배님,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다. 최고의 선배님, 네. 최고. 만지면 안 돼? 화이팅! 아니, 지금 좀 만져줄게. 허리가 이렇게 못쓰고 있어. 그래. 어떤 이제 가자! 렛츠고! 자, 안수경님 전학 신청서 첫 번째로 이제 그룹명 골든걸스. 그 우리 친구들 경력을 다 합쳐봤어요.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159년이더라고요. 경력이. 왕심리인 줄 알았다, 왕심리. 아 근데 이런 제의 받았을 때 좀 어땠어요? 이게 쉽게 결정 내리긴 어려웠을 그렇지. 것 같은데요. 놀랬지, 맨 처음에는. 그리고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랑 같이 모여서 노래한다는 거 이것도 영광이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 나는. 흔쾌히 그냥? 나는 좋았어. 나는 좀 망설였어. 왜냐면 내가 한 3년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무대에서 최고의 가수들이잖아. 내가 딱 생각한 게 묻어서 가면 되겠다. 솔직히 진영이를 믿고 시작했지. 근데 이게 또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야. 힘들지. 공기반 소리만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기반 뭐 소리만 하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현의 차이더라고. 걔랑 나랑 대화법을 알고 나서부터 문제가 없어. 민영이로. 근데 그거 봤는데 그 은민이 섭외할 때 되게 힘들어 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은민은 어땠어 그러면? 화났었어.
진영이의 거짓말에 또 화가 나네. 그렇지. 이 네 사람이 모여서 걸그룹을 만드는데 그래서 걸그룹? 뭔가 안무도 했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누나 안무가 아니고 그냥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 내가 졌던 박자에서 쫙 이렇게 손을 한 번 뭐 이 정도라고 설득을 했고 춤 엄청 추던데? 근데 퍼포먼스는 그래서 속은 거지. 똑같지. 퍼포먼스 총룡영화제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게 퍼포먼스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그룹을 만들었으면 총룡에 저분들이 나갔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영이 형이 나갔을까? 아니 그런 댓글이 있었다니까. 골든걸스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같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골든걸스 네 분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라. 우리가 청룡 영화제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지. 시작. Sweet prince of melodies, who am I to disagree? I travel the world and seven seas. Everybody's looking for something. 오, 근데 그때 엄청 경박이 갔는데 청룡 영화제 그 노래가 잘못된 거였구나. 이제 알았네. 아, 좀 다른 거지. 매력이. 아니 우리 그 굿바이 베이비 있잖아. 그거 엄청 어려워 그거. 우리는 일어나는 게 300년 걸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몇 초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몇 초 사이에. 그리고 너무 멀쩡한 자세로 멀쩡한 척 서서 그치 그치. 다음 걸 해야 되니까. 쓸어 올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연습을 해. 30분을 논스톱으로. 물도 안 먹고. 녹화 전날. 데뷔일이 상당히 궁금한데 2023년 12월 1일에 했어. 완전 애기들이네. 이게 데뷔일이 6개월째. 아니 완전. 야 뭐야 빨리. 멍석을 준비하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멍석을 깔아주면 그 멍석 위에서 춤을 추는 시간이 있고 노래하는 시간이 있거든. 아 진짜? 멍석 어디 갔어? 그 멍석 경훈이가 먹었어. 어 근데 잘 쓰고 있어. 아니 완전 시민이네. 같이 갔어? 네 가자. 그럼 데뷔 무대가 어디서 했지? 아니 그러면 뮤뱅. 뮤직뱅크. 그 전에 뮤직뱅크를 나간 적은 있어? 그럼. 아, 그럼. 무슨 노래로? 우리 원조야. 다 했던 것들이야 뮤뱅. 아니 엔딩 포즈 완전히 그때 대박 화제였어. 저기 무슨 엔딩에 엔딩 포즈를 해야 된대. 그래서 공부 좀 했지. 그때 당시에 보라트가 나왔더라고. 보라트를. 찍히는 건지는 모르고 했지. 그럼 옛날에 활동할 때는 짠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즘 막 엔딩 인사 들어가지 않아? 그냥 인사하고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왜 모르는 척해? 아 나도 사실 그때. 나도 사실 누나네 쪽이랑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왜 모르는 척해? 그럼 온 김에 호동이한테 배워가. 호동이 엔딩 포즈 봐. 호동이가 엔딩 포즈가 한 본인이 개발한 거 한 20개 있거든. 아 내가 제일 필요해. 내가 제일 필요해.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뉴진스가 이거 가르쳐줬어. 근데 중요한 엄미는 성격이 하기 싫은데 자꾸만 하니까 그럴 때는 마지막에 미와 엔딩포즈 미와 진짜 싫어. 오늘 배 나온다 싶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보라트 할래. 보라트 그냥 보라트 할래. 아 잠깐 비교보다 왜 아이라인을 이미 미어처럼 그린 것 같아. 너무 웃겨. 아이라인 너무 웃겨. 아이라인이 이미 미워요. 손 말해도 돼. 그냥 미워하는데. 다른 거 하나만 더 추천. 아, 누나들한테 빨리 귀여운 따라 귀여운 따라 빨리. 노래 찢었어. 오늘 무대 부셨어. 노래 찢었으니까 잡으셔기잖아. 뿌삐. 만나스 타임 마지막으로 하겠다. 우리 노래 그때 그 하면 되겠다. 뿌뿌 아 부사쁜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인순이 먼저 해봐봐. 뿌뿌 해봐봐. 한 번만 더 해봐. 각도를 여기 45도로 당겨야 돼. 당기면서 이렇게 시작. 뿌삐 뿌삐 여기 답이다. 소울인데 소울이 뿌뿌 리듬이 아니 마지막 드디어 애절해. 석탄 때는 기차가 됐어. 석탄 때는 기차. 옛날. 아니 근데
사실 뿌뿌는 그래도 지금까지 왔던 손님들한테 가장 맞아. 반응이 좋았던 거야. 아, 더 심한 것도 있어? 아, 이거 말도 아, 이것도 저 우리 골든걸즈가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호동이 매일 만들어 매주 아, 너무 노력하는 거 보여. 매주 본인이 연구해서 이걸 만들었어. 아, 유일하게 아니 그래서 너 얼굴살 빠진 거 같아. 살면서 아이돌 이렇게 활동해보니 어때? 아이돌 해보니까 아이돌이 정말 얼마나 어렵게 그렇지. 생활하고 연습하는 거를 너무 감동이다. 실감하고 있어. 너무 존경해 이제는. 아니 근데 효범이가 아이돌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이돌한테 막 한 소리 했다는데 그 무슨 소리를 내가? 아이돌 진짜 이렇게 실물로 딱 보더니 와 아이돌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대가리가 저렇게 작을 수 있어? 대가리가 작을 수 있어. 대가리! 대가리가 난 절대 난 대가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얘기하는 단어는 얘가 대가리는 미경이 단어야. 얘 단어는 그때 다른 단어인데 난 그렇게 들렸어. 그, 아, 그래? 난 얼굴이라고 표현했고 아, 얼굴이랑 대가리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미경이는 그게 받아들인 거고 그 대가리라고 난 그 분명 얼굴이야. 그럼 막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 되게 칭찬이네. 아니, 미경이, 미경이의 그 대화 코드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단어화해서 이해하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와전을 많이 시키지. 근데 새 머리처럼 작아서 대가리라고 할 수도 아니 있지.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야 니네들 태어날 시기에 뭔 일 있었냐 세상에. 어쩌면 애들이 얼굴이 다 다 요만하잖아. 아니 잘하다 그러니까 얼굴도 크고. 잘하다가 덜 자랐다고. 완전 애기 얼굴에 너무 작으니까. 키도 크고 와, 키는 낫다. 너무 체격 조건도 너무 좋고 다리는 왜 이렇게 길어? 맞아. 키 잘 먹어서 그러지. 유전도 있고 효범이도 다리 길고 키 커서 맞아. 다리 얘기하지 마. 수근이 화났어. 아니 왜냐면은 걔네들 세대의 부모들은 잘 먹고 잘 큰 부모니까 유전적인 게 우리 세대 부모들은 막 전쟁에 피난 가고 우리 고개 겪고 그러니까 수근이 상처를 건드렸어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수근이 키가 작은 거지 다리 길어. 어 맞아. 고마워 효범아. 전혀 위로가 안 됐는데. 아니 키는 정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다. 다 짧아.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우리 포지션 없어. 각자 포지션이 담당 포지션이 있는 거 없어. 우리 전부 다 메인이야. 우리 무조건 전부 다 메인이야. 아 N분의 1이야 무조건. B담은 누가 B담. 비주얼 담당. 난데.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런 뭐 아이돌들이 그런 담당을 한대. 그래서 왜 비주얼 담당 나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하기엔 너무 크게 손을 들었는데. 난데. 형이 옛날엔 진짜 미인이었어. 옛날엔 진짜?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다음에 또 여기 바가지 물어봐. 아니 오랜만에 옛날에 진짜 옛날 사진 보면 아이고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맞아. 아니 지금도 이쁜데 옛날에 아 지금 옛날에 사진 남는 사랑할 때 누나 이제 리드시대 얘기 하나 되어 부를 때도 완전 옛날엔 인사 안 해서 혼나더니 오늘 또 뭐 옛날에 내가 이제 인사 이렇게 꿉뻑하면 대가리 벗겨라 이랬어요. 아 대가리가 맞아. 근데 혁범이하고 엄미까지도 그러면 메인 댄스예요? 그럼 우리 다 메인이야. 메인 댄서, 메인 보컬. 메인 보컬. 아니 그래도 경력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내 중에서는 그동안 댄스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경력이 있잖아. 순위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흑백 TV 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 흑백 시절도 있었죠. 맞아.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춤추고 있었지. 노래하고 이런 교육이 없었잖아. 있었지. 근데 어릴 때 되게 충격이었어. 어. 진짜. 인순이가 4050 때 활동했었나? 4050?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메인 보컬도 메인 댄스도 비주얼 담당도 서로 다 맡았다고 하니까 그 각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네. 진짜 뭐냐 했더니 인순이는 이렇게 대답했어. 철인순이라고. 아. 철인순이. 체력이 좋은가 봐. 설명 안 해도 딱 느낌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에너지. 지치지 않고. 그렇지. 에너지지, 에너지. 그러니까 밤이 다 봐. 내가 볼 때는 체력도 체력인데 내가 볼 때는 자기 관리가 남다르잖아. 아, 근데 관리하는 게 사실은 근데 만만치가 않잖아. 반복적인 어떤 일상도.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식이요법. 나는
무대에 올라갈 때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만을 의상을 입고 싶었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아이돌 노래를 내가 뭐 커버를 한다 그러면은 짧은 바지를 입고 싶고 아니면 어떤 때 조금 웅장한 무대 커다란 어떤 의미 있는 무대를 하게 되면 드레스를 입잖아 그럼 드레스도 입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어 여가수잖아 직접 다 제작을 해? 옷을? 옷을 나는 직접 제작을 해. 아 진짜? 내 몸에 맞는 게 별로 이렇게 없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 집에 재봉틀 많겠네. 다른 데 맡기는데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돈은 아끼지 않아. 와~ 몸이 이상하게 생겼어. 효범이는 볼수록 나랑 서장은 조금 좋은 얘기야. 보면 볼수록 지금도 조금 다니잖아. 나보다는 나보다는 훨씬 낫고. 다음은 이제 우리 효범이. 아 효범이. 골든걸스의 대변인이라고 쓰는데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 정치는 무슨? 진영이가 이제 우리 녹음할 대표. 때나 노래할 때 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요구를 많이 해. 그치. 근데 나는 그냥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범이는 바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입을 작게 하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해? 막 이렇게 바로. 아~ 아니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고 어떻게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디렉팅 중에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였어? 우리는 각각 개인이 전곡을 불렀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잘라서 들어가려니까 감정 연결이 쉽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치. 녹음할 때 앞 사람이 노래한 걸 좀 들려주면 좋은데 안 들려주고 내 것만 하래.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렇지. 녹음할 때 어떤 때. 내용이 이제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져서 처음에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이제 나중에 느끼는 그 기승전결이 있어. 그렇지. 근데 느껴보라고. 지금은 이제 손을 잡았어. 누나, 손을 잡고 그다음에 뽀뽀를 해야 돼. 근데 그다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되지 않나? 아니, 옷에 대해 걸그룹에서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라 안 한 지 오래됐구나. 그걸 기억하려면 해보고 안 하는 거야. 다음에는 이제 뽀뽀를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이제 할 차례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사 전달을 하냐고. 막 호흡도 숨소리도 막 내야 되고. 누나 왔어 지금 절정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는 그거를 그 못 맞추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악보에 있는 악보를 쫙 던지면서 나이가 몇 갠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굳이 뽀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설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났거든. 이럴 때 정도 되면 들어와? 오케이 즐길 때 이런 거지. 아 바로 진짜 들어와 들어와.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게 언니가 얘기했던 그 네 사람이서 노래를 하는데 사이사이 들어가잖아. 근데 앞에 사람의 분위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들려줘야 돼. 왜 안 들려줘? 절대 안 들려줘. 우리 프로듀스 안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왜 안 들려주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가수가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기술을 알고 싶어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 줘. 녹음할 때 순조롭게 잘 만들기 위해서 할 거면 앞에 거 들려주면서 그걸 좀 이어서 상마인드 스타일은 그러면 들려주는 난 스타일이야? 난 들려주지. 이어나갈 수 있게. 안 들려주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 사실 진영이 형의 욕심이지. 박진영의 욕심이 화를 불었다고? 욕심이. 과욕이다 과욕. 아니 뭐 개개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이건 화를 낼 것이다를 알면서 좀 화도 내게 하고 내가 모르고 있던 감정을 알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천사를 찾을 때 무슨 느낌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천사를 찾아! 그때. 랩이나 이런 건 다 내가 랩메이킹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양념처럼 했지. 그 어떤 느낌 없이 했어. 아, 느낌 난 없이. 근데 난 그때 시기에 상민이의 랩의 그 보이스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히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형 한번 들려줘. 들려줘. 천사 천사 날개는 천사. 천사를 찾아. 그렇지 저거지.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싸바. 천사를 찾아 헤매이지 이라 버린 내 모습을 찾아. 싸바 싸바 싸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친해지려 할 때 내가 실컷 넌 키도 작고 차도 없다 했지나. 저 소리야 저 소리.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진영이의 스타일을 딱 알아버리니까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서로 알아들었어 서로. 이제 미경이 차례인데
허당 미경이라고 해서 이거 보니까는 그래서 멤버들이 많이 챙겨주는 건가 허당.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내려놓고 살아서 옛날 같이 돌아오는 거가 조금 게 시간이 걸려. 시간이 좀 걸려. 약간 미경이가 조용하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는 거고. 아까 미경 친구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거고. 예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크러쉬인가 하는 친구가 멍 때리는 대회. 맞아, 대회에서 1등했어. 1등했잖아. 1등 내가 보기에는 미경이도 만만치 않아. 오, 안 밀려, 안 밀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대회 준비해보지 그래. 어? 아니, 준비해야 되나? 가능성 있어. 아, 지난번에 공연을 하고 이제 댄서들은 들어가고 우리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댄서들이 들어가자 들어가자니까 같이 따라서 막 댄서를 따라서 방송에 방송 녹화때 방송 녹화때 어.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경이가 왜? 없어졌어. 왜? 갑자기 내가 이제 가수라는 공부를 까먹고 안무팀인 줄 알고 안무팀이 오라 그래서 내가 나 안무팀이구나 이게 나 들어간 거. 아 근데 그 노래는 원래 미경이가 불렀어야 되는데 니네 그거 모르지? 뭐 벌 그 엄정화의, 엄정화의 몰라가 몰라. 원래 미경이가 불렀던 노래야. 네. 진짜? 원래는 이제 내가 이제 외국 갔다 와서 보컬 레슨을 받고 왔는데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엄정화가 부를 몰라랑 내가 부를 집착을 딱 이제 들려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집착보다 그 엄정화의 그 몰라가 너무 막 편곡이고 뭐고 막 음향 너무 좋은 거야. 막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엄정화 줘야 되고 너는 너 스타일대로 이제 이런 집착을 하는 게 낫다. 그럼 약 올린 거 아니야? 그, 왜 굳이 두 개를 자기 자랑한 거지. 그렇지. 자기 자랑. 이렇게 미경아 뭐가 뭘 하고 싶니? 나 몰라. 근데 이건 엄정화 줄 건데.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다행히도 엄정화가 그 몰라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최고 그해 최고의 히트곡이 된 거 같아. 집착 너무 좋지. 집착 너무 좋아. 집착 내게 집착했던 거야. 몰라에 집착했던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듀서에게 물어봐야죠. 그때 당시 프로듀서가 몰라를 미경이에게 안 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라는 곡에 확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가까운 미경이한테 두 곡을 들려줘서 몰라라는 곡을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볼 겸해서 했는데 몰라를 좋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지. 이 노래는 엄정화 줄 거야. 근데 만약 미경이가 몰라 별론데요? 집착이 훨씬 안 돼요. 그럼 이제 자신이 없게 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다른 소속사의 가수한테 곡을 줄 때는 딱 들었을 때 평가가 안 좋으면 그거 진짜 완전 딜레마예요. 내가 볼 때 이상민 형도 몰라. 우리가 있어. 의미 있어. 맞아. 그때 미경이가 집착이 좋다고 하면은 엄정화 누나한테 집착이 갈 수도 있었던 거네. 두 곡을 들려주지. 두 곡을 엄정화 누나한테. 바뀔 뻔 했을 수도 있었네. 왜냐면 우리도 이런 거 물어볼 게 상민이밖에 없어서 그래. 미안해. 맞아. 아니야 너무 좋았어. 이렇게 미경이도 레슨 같은 받아? 레슨을 받았나? 그러니까 내가 받았지. 96년도에 2부의 경고 끝나고 다음 앨범에 그 속해 있던 노래가 기억 속의 먼 그대. 근데 그 노래가 고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신재홍 작곡가가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100번은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목이 쉬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미국에도 그 유명한 가수들을 레슨하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때 세트릭을 찾아가서 1년을 이제 배웠어. 레슨을. 그러니까 뭐 두성, 흉성 뭐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데 솔직히 효범이가 너무 잘 알아. 뭘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효범이가 나를 알려줘 지금. 네? 두성 내는 거는 효범이가 잘해. 자, 한 번만 내주세요. 두성. 다시. 엔지. 와 이게 서장훈이랑 똑같아. 서장훈이 했다가 이따가 잘하잖아. 아까 그거 좀 잘라주고. 알았지. 나 초콜릿 하나 집어. 이건 재수 없는 거지. 똑같아. 나 진짜 똑같아. 편집 받는 게 완전. 마이클 잭슨 스승님하고 같은 분한테 배운 거네. 그지. 그러니까 뭐. Mariah Carey, Whitney Houston, Mariah Carey, Whitney Houston, Stevie Wonder. 그런 사람들도 레슨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러면 미경 마이클 잭슨이 스탑 이거 흉성이야 비성이야 뭐야? 아니야 그거는 그냥 신음이야. 신음이야.
되는데 이거는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이러시고 안 됐다고 왜 죽나 그래 아니 왜냐면 마이클 잭슨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런 그 소리들은 모르잖아 막 그 수비제 같은 거 신기하잖아 언니 죽는다 웃어라 은미인데 은미는 뭐 부를까? 팬 사랑꾼이라고 적어놨어 기억 속으로 반어법이다 반어법 이거 거짓말 아니야? 무뚝뚝하다는 얘기가 양평에도 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게 이제 그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아니 요번에 이제 하면서 활동하면서 팬 서비스도 많이 한대 어, 진짜? 제일 많이 해 제일 아니 안 하면 효범이가 째려보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욕할 뻔했어 깜짝이야 진짜로 욕할 뻔했어 그러니까 뭐 같이 다 같이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볼아트 하거나 뭐 이렇게 동물 모양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토끼, 알고 있어요. 토끼 뭐 얘가 공부해갖고 온 거야. 아 고양이도 체리도 있었잖아요. 체리 체리. 와 다 하네. 이걸 다 공부해 왔더라고. 오늘 아, 이후로는 아이들의 미연 씨가 가르쳐 주고. SNS도 개설. 했다면서. 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별도 개설을 해서 오.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새로 만나는 팬 여러분들과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노력 하고. 중이에요. 그럼 인별들이 DM 이런 것도 주고받아? 다이렉트 메시지? 아 근데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손편지 써주시면 그게 제일 마음이 통해서 좋다.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 어떻게 내 음악을 만났는지 뭐 이런 거 써주세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팬들이 손편지 아직도 보내줘. 아, 이거 팬들이 이거 진짜 제일 감동 포인트거든. 편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 중에 진짜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내가 코끝에 찡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내 팬이 돼서 지금 마흔이 된 친구인데 돋보기가 없으니까 안 보인다. 옷에 걸고 가슴하신다. 돋보기가 없어서 안 보인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아프다. 보이지? 그러네. 귀여워. 이상 시인이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죠.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내 편임을 잊지 마라. 우리들 마음이 이러하니 늘 든든히 지킬 테니 항상 행복만 하십시오.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입장에서 아 우리 엄마 완전 연예인병 제대로네. 이러지. 아니 사인해주는 게 뭐 그렇게 바꾸라고. 아 진짜 필살기 그래. 엄마 천년만년 사랑받는 게 아니야. 엄마 이렇게 엄마 사랑이 진짜 잘해. 나 가자. 가자. 나 우리 엄마 한 방에 가는데. 나 솔직히 나 요즘에 진짜 욕 안 하거든. 나 여기서 욕 지금 한 세 번 참았어. 진짜 이따 할지도 몰라. 아니 하이미한테 노래 지적을 받아.